국도를 다니다 보면은 기사 식당들도 어? 이거 퍼먹는 거예요 혹시? 뷔페식 네? 그런 거 아, 뷔페식? 어. 와 뷔페야 안녕하세요 그냥 먹으면 돼요? 여기 뷔페예요? 뷔페구나. 아, 난 다이어트 중인데. 뷔페. 아유, 다이어트 중에는 참 어디 식당 가서 먹기가 그런데 반찬 너무 좋아. 김밥도 있어. 그러니까요. 우와, 찜닭도 있어. 너무 괜찮은데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 위주로만 아. 골라가지고. 다이어트 식단이 거의 없는데. 관리하러 가야 돼. 어. 다이어트 중이니까 조금만. 김치는 배추니까 이제. 그럼요. 네. 땅에서 나온 거는 칼로리가 없어. 이거는 뭐예요? 인삼 뿌리. 인삼 뿌리요? 근데 다이어트식 지금 김밥을 보시면은 이제 야채도 있고 다이어트 중인데 돈가스는 돈가스 이제 단백질이 이거는 육개장이에요? 감자탕. 감자탕. 국물은 안 될 텐데. 그래서 국물을 안 먹었어요. 국물을 안 먹었어요. 국물 저렇게만 안 드시는데요? 버리신 거예요? 안 먹고 죄송한데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앞에서 저희가 먹고 다 버리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그래요? 이규영 회원님 혹시 뻔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뻔뻔한 상이시네. 아, 이게 반찬이 엄청 많네. 아,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뭐 제가 뷔페를 노리고 간 건 아니고요. 일단 배는 너무 고프고 이게 또 큰 바이크들은 타면 또 이게 체력 소모가 심하거든요. 왜냐면 바람을 계속 맞잖아요. 콧물도 나고 눈에 보이는데 찾아갔는데 마침 뷔페. 어이구 잠깐만 저거 잔치상인데. 어 뭐야 저 튀김 하나 또 있는데? 잔치상이네. 튀김이 또 있었다고요? 예.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아니 뭐 고로케 같은 게 뭐,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저게 뭘까요? 뭐야? 단빵이야? 저게 에이 설마 저거 아니지. 저거는 진짜 표고버섯같이 생겼네. 표고버섯은 아니야. 그 빵인데 저거. 빵이라고요? 저 무조건 튀김빵인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밥이 적고요. 밥이 적고 반찬이 너무 많은데. 돈가스가 지금 한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무지게 많이 부셨는데. 이거 뭐 거의 결혼식 오신 거 같은데. 결혼식 오신 거 같은데. 아니 뭐 뭐 잔치 날처럼 되셨네. 야 가성비 장난 아니다. 엄청 많이 좀 반을 드신 것 같고. 아우 저거 아유, 맛있어. 참 맛있어. 나트륨. 어여 돈까스. 돈까스 소스도 많이 넣으셨어. 아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저게 뭐야? 찹쌀 도넛이요? 아니 찹쌀 도넛을 찹쌀 도넛이요? 아니 찹쌀 도넛을 표고버섯이라고 거짓말 하신 거 아니 너? 아니 이거 지금 어떡해요? 저 표고버섯인 줄 알고 아마 씹었을 거예요. 아 근데 표고버섯 안에 팥이 있던가요? 팥 좋아하시잖아요. 네 팥 좋아하는 거. 팥을 지나칠 순 없죠. 어머 세상에나. 그 화사 회원님 노래가 떠오른다. 맞아? 청이 청이 능청이. 능청이 이렇게. 뭘 그랬구나 해요. 다 알았으면서. 근데 흰쌀밥을 안 먹었어요.
흑미밥을 먹었죠. 그리고 뭐 닭고기도 있었고 닭고기는 단백질이니까 인삼도 있고 인삼을 안 먹을 순 없잖아요. 안 드시겠어요, 인삼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항상 먹게 되니까 다이어트가 끝이 안 나는 거야. 아, 위험한데. 어떡해. 위험한데, 여기. 어떡해. 아, 큰일 났다. 못 지나쳤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맛있겠다. 우와, 이거 봐. 진짜 만두는 안 돼. 시그니처. 시그니처 만두. 시그니처. 여기 시그니처가 뭐예요? 새우만두가 가장 큰 느낌이에요. 이거 두 개 주시고요. 또, 또 시그니처가 뭐예요? 부추만두. 얘도 두 개 주세요. 부추라서 내 안에 야채니까. 어, 너무 큰데? 또, 또 뭐가 시그니처예요? 또, 또? 시그니처. 저쪽이 그냥 다 사시는 것 같은데. 아, 크림이에요? 아, 다이어트 중인데. 아, 크림은 안 돼. 이것도 두 개 주세요. 아이고! 아니, 이규영 씨! 제가 다 먹을 게 아니고요. 전날 숙소에서 네. 저랑 같이 그 룸메이트. 네. 분이 계셔서, 배우분이. 또 뭐가 시그니처예요? 시그니처. 시그니처. 근데 죄송한데 한 네 번째 시그니처면 그냥 시그니처 아닌 거 아니에요? 코스 중이시면 고기 안 들어가는 게. 아, 그래요? 그럼 이거 하나씩 주세요. 이게 혼자 먹을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할 뻔했네. 뭘 샀죠, 제가? 어, 만두. 네. 일단 뭐 거기서 추천해 주는 그 시그니처 메뉴들만 샀는데. 네. 혼자 드실 거 아닌 거죠? 그럼요. 그래요. 그럼. 야, 저걸 어떻게 혼자 다 먹겠어요? 아이, 아니에요. 간장도 팔고. 보러 올게. 아니야, 고기는 안 돼, 안 돼.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기 얼마예요? 아, 가격이.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뭐예요? 아이고, 시그니처. 시그니처가 뭐예요, 형님, 정확하게? 메인 메뉴. 뭐, 메인. 특징이라고 대표, 대표. 하죠. 뭐 가장 대표 메뉴인 거죠. 전주 비빔밥. 제일 유명해. 일단 그거 하나 주시고요. 또 그다음 시그니처가 뭐예요? 그냥 계속 시그니처를. 추천해 주시는 게 아까 불고기 비빔밥 고로케예요? 그럼 여기서만 파는 게 그러면 흔한 거 빼고요. 그러면은 고로케 한 개씩 하나씩 더 주세요. 총 세 개죠? 시그니처 메뉴만 추천해 주시는 것만. 떡갈비 고로케, 불고기 비빔밥 고로케. 고로케를 이제 고로케 샀습니다. 오빠랑 세상으로! 오빠랑 세상으로! 고로케만 샀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많이 파세요. 네. 세트도 파네요. 10개. 세트는 조개별로 하나씩. 아니,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안녕히 계세요. 아,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요. 예, 예. 믿었습니다. 아, 저기 앉아서 드시려고요. 아이, 설마. 괜찮겠지? 사람도 없고. 내가 너무 고팠어. 내가 너무 고팠어. 와, 맛있다.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존중 화제. 4년 만에 오는 거네. 와.
예전에 제가 한 그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 재밌게 봤는데 끝나고 너무 잘 영화인으로서 됐죠. 한번 전주 영화제를 가보고 싶어서 그냥 갔어요. 근데 신기한 게 밤 되면 사람들이 다 술집에서 그래. 만나더라고요. 배우들, 영화 관계자분들이 모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합석해서 뭐 같이 먹게 되고 뭐 인사드리게 되고 그때 아 전주 한옥마을이 너무 좋았어요. 6점을 파네. 6점 줄이 6점을 원래 다이어트 중에는 그렇게 음식이 눈에 들어와요. 6점이 맛있나? 맛있지 뭐. 맛있죠. 아, 이게 먹을 게 너무 많네. 문어 꽃이네. 문어요? 문어는 단백질인데. 혹시 더 꽂히셨네. 어? 꽂히. 아, 이런 거 좋아하시지? 이거 진짜 문어예요? 네. 전국에 저희밖에 없으세요. 오, 진짜 문어요? 아니, 누가 봐도 그냥 문어인데. 오, 쉽지 않은데. 물어봐도 되는 쉽지 건데. 않은데. 그래, 그러면 시그니처 메뉴가 뭐예요? 시그니처라고요? 너무 웃기다. 아, 전주 유행어 되겠어요. 다들 여행 가서 시그니처 뭐예요? 그럼 문어 꼬치 하나, 문어 강정 하나. 네. 이게 임실 치즈구이는 뭐예요? 아, 구워 먹는 치즈 드세요. 그럼 얘도 한 개 주시겠어요? 치즈도 하나 드릴까요? 와, 이렇게 하는데 안 타요? 와, 정말 아니다, 불맛. 와우! 야, 저거. 드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우와! 사람이 마침 이제 없길래. 네. 우와. 맛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 숙소 안 가세요? 이게 얼마큼 쇼핑하셔가지고 계속 쇼핑하다 다음 날 바로 공연장 가시는 거죠? 이게 형님 이거 놀러 가신 것 같은데 이거? 안녕하세요. 이게 빨간 게 딸기예요. 타먹어요. 이거 하나 주시겠어요? 떡 하나 드릴까요? 네. 4,000원 결제 해드릴게요. 아 참. 빨간색 이쁘네요. 안녕히 계세요. 정말 맹신론자라네요. 확실합니다 오늘. 짜짜짜. 아 이거를 이게 꽤 무게가 되는데.